반갑습니다. 부산개미대장 이태양입니다. 전일날 주식을 매수를 하라 그랬는데 다들 매수를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뭐 일단은 카카오 쪽, 네이버 쪽, NC소프트, 셀트리온은 기술적 반등 노리는 게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적 반등 노리는 게 아니고 그 지금부터 담으면서 장시간 들고 가면 큰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요이 종목들하고 지금 어제 포스코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 반등 자리라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적 반등, LNF, 에코프로비엠, 뭐 에코 형제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은 저점 매수, 그러니까 저점 매수라는 게 뭐냐면 어제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신고점을 이렇게 돌파. 이거는 기술적 반등 노릴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거는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헤드앤숄더이기 때문에 언제 또 올렸다가 바로 빠질지 모릅니다. 이런 종목은 피해 갈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답답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 종목도 기술적 반등을 살포시 올리다가 바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LNF나 에코프로비엠 이 종목들은 차트를 여러분들이 비교 분석을 해보세요. 급락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다. 신고점을 한번 찍고 그 시세를 크게 한번 만들어낸 종목들은 하염없이 내리꽂는다라는 내용들 내가 2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56만원짜리가 23만원 됐으면 몇 배, 50% 60%가 손실이에요. 60%가 손실.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으나 포스코 종목들 얘들 다 이래 됩니다. 얘들도 다 이래 되거든요. 다 이래 됩니다. 이래 되는데 이 종목은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다시 신고점 도전하는 것처럼 하면서 급락을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 반등을 어제 오늘 노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신다 그러면 주식에서 돈꿀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제 영상 처음 올릴 때부터 저는 1년에 5%에서 10% 원금 손해 안 보고 꾸준하게 수익을 낸다 이런 식으로 내가 말씀을 드렸지. 제가 뭐 다른 유튜브 방송이나 증권 방송에서 어떤 떠중이들처럼 7천만 원 가지고 500억, 1000억 건물이 몇 채다 이런 이야기를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걔들은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모르지만 1년 동안 5% 10%는 누구나 수익을 낼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뜻은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하고 알면 주식에서 손해볼 일이 없다. 내 영상 2년 동안 올려놓은 거 자세히 보면은 그 엑기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찾아내지 못하고 다들 일일 일비에서 주식 매수를 하면 막 폭등 나오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이 잘하니까 그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몇 배씩 단시간에 먹게끔 바라고 이런 기준을 들고 있기 때문에 맨날 손실이 나는 거예요. 큰 손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내막들은 벗어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에코프로비엠, 그 LNF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 반등을 노려서 단기적으로 제가 기술적 반등을 노리더라도 어디까지냐면 지금은 지수하고 비교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지수가 오늘 그 다우가 오늘 아래꼬리를 씌고 양봉이 생겼는데 반등 자리가 아니에요. 이건 하인이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하인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쉽게 빼지는 않겠다는 내용은 지금 나와 있어. 더 이상 쉽게 빼지는 않겠다는 내용은 나와 있으나 어제 예를 들어서 얘들이 1% 이상씩 1.5% 이상씩 반등을 했다 그러면 추세가 다시 전고점 어깨까지는 갈 가능성은 없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으나 지금 좀 조심해야 돼요. 다시 오늘 내일 올리다 다시 급락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직 위험 고지가 해제가 안 됐습니다. 지금 위험이 해제가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닥스는 지금 추가 하락이라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 모습이고 우리 시장도 보면은 오늘은 반등이 나오겠죠. 오늘은 반등이 나오겠죠. 당연히 오늘 반등이 나오겠는데 오늘 장이 끝나봐야 돼.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어제 밀었던 거이 이상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이 이상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선반영이 되는 겁니다. 선반영이 돼서 미국도 오늘 야간에 1%에서 한2% 정도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국내 시장이 가장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가서 이만큼 반등이 나와서 여기까지 반등이 나와서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내용까지 나와준다 그러면 안정성을 찾을 수는 있고 그 위에 흔들면서 다시 추가 반등이 나온다. 이거는 좀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 반등 나오고 다시 하락 쪽으로 배팅을 생각을 하면서 자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좀 어이없는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요즘 뭐그 요즘들 그 테마가 어떤 테마가 가장 큽니까?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주식 모르는 사람, 자동차 모르는 사람, 전기차 모르는 사람, 준비 안된 사람들. 전기차 좋아하니까 전기차를 예를 들을게요. 요번에 연휴잖아요. 서울에서 부산 내려오거나 부산에서 서울 올라가는 사람이 그새 차를 한대 샀어. 테슬라를. 테슬라를 하나 샀는데, 뭐 휘발유처럼 준비가 안 돼서 차가 뭐 전기차라 그래갖고 뭐 2시간씩 충전시키면 만땅 찬다 그래서 2시간을 충전시키는지 뭐 30분을 충전을 시키는지 일단 만땅이 안 되고 막 출발을 했어. 서울 부산 거리가 400km잖아요. 400km 잡고 430km 잡고 가다 보니까 뭐한 200km 가다 보니까 충전기에 불이 빵 들어와. 충전소에 딱 들어가니까 줄이 막 수십 메다 수백 마다 서 있거든. 충전을 못 시켜. 여기서 1박 2일 또는 서울까지 못 간다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면 종착역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 또는 3분의 1에서 전력 투구를 다 했기 때문에 자본을 전략으로 다 넣었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조금 설명이 좀 애매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알아서 이해를 해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그 뜻은 자본을 항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50%만 자본을 가지고 움직여라.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낸건 물리더라도 또는 여기서 50% 충전을 시켜가지고 수익이 나다 갑자기 급락이 나와서 손실로 팍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진퇴양난의 길이 나왔을 때이 남아있는 50%를 여기서 추매를 매입 단가를 낮춰주면 단시간에 수익권으로 전환이 된다.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주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3 분할 매수,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이 전략만 짜더라도 쓸데없는 테마주만 아니라 그러면 전기차 테마주, 제약 테마주는 마탱이가 다 가서 언제 복구가 될지는 영원히 복구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한다 그러면 LNF도 봐보세요. 테마 떠서 지금 엿된다 소리를 내가 하루 이틀 한게 아닙니다. 이거 결국은 지금 다 빠지고 있잖아요. 결국은 다 빠지고 있습니다. 다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포스코 얘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다고 내가 주구장창 하루 이틀 이야기를 던진 게 아니니까 잘 참고하시고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여하튼 지금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일날 또는 오늘 장 초반에 장 초반에 주가가 많이 안 땡기는 것들 보합권 또는 이런 애들이 보합권 또는 2, 3% 뜨면은 추격 매수를 해서 홀딩을 해서 넘어가는 게 좋은데 단 5% 이상 매수 시, 5% 이상 수익 시 30%씩 축소를 시키세요. 축소. 예를 들어서 10주를 샀다. 근데 5%가 수익이 나서 그럼 3주 자르세요. 그 다음 날또 2%, 3% 올라갔다 또 3주 자르세요. 나머지 그 20에서 30%만 시장 구경하면서 홀딩을 하세요. 홀딩. 기술적 반등이 LNF나 에코프리미엄 이런 애들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크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 크게 나올 수 있느냐 하면 한요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요 정도. 지금 80만 원이 같으니까 100만 원까지 언저리 갈 수도 있는데 가기 전에 다시 급락을 하면 또 기술적 반등이 또 나옵니다. 이걸 대비를 해서 그 3분의 1 분할 청산 수익 익절을 하시라는 겁니다. 익절을 하셔야 된다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선물은 저 어제 뭐 전화 오신 분그 저는 어저께 얼마에 샀느냐 하면 322에 샀습니다. 좀뭐 조금 1피 정도 물렸는데 322에 샀는데 1피 정도 물려 있는데 저 아침 되면 1피도 차안 물려 있을 겁니다. 장치장 1피 정도 물려 있는데 이거는 콜 쪽으로 방향 배팅.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 324까지는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 그러면 더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324부터는 현금화. 예를 들어서 그 3분의 1씩은 현금화하는 게 안정적이다. 안정적. 하나 정도는 끝까지 들고 가셔도 됩니다. 끝까지가 어디까지냐. 이 언저리 330까지는 지켜보자 쪽입니다.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내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어제 댓글에 LNF가 내가 지금 내용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잠시만요. 마무리 이거 한번 해드릴게요. 댓글이 한 분이 뭐라 썼더라.
목표가가 얼마인지 얼마냐고 그 쓰신 분이 한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엘엔에프가. 잠깐만요, 안 나오네. 그래서 지금 안 들리는데, 목표가가 내일이나 며칠 있다 방송을 올리는 게 엘엔에프가 맞는 걸로 내가 알고, 기억으로는 알고 있는데, 얘들은 지금 목표가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목표가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박스권을 설정을 해드릴게요. 이 박스 안에서 계속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 이거를 목표가가 얼마라고 이야기는 할수 없어요. 올렸다가 다시 빠지고, 올렸다가 다시 빠지고. 목표가라는 거는 추세를 설정을 해서, 여기서 설정을 해서 12만 원까지 본다, 이렇게 보는 게 목표가지. 그 시세를 한번 크게 낸 것들은 목표가가 아닙니다. 고점을 낮추는 형태의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내용이지. 이걸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목표가 17만 원이다, 27만 원이다 이야기한다고, 맞아졌다고, 목표가 성립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내가 막 엉덩이를 주최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기술적 반등 노리면서 반등 후 다시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합리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개미대장 이태양이었습니다.